민주당의 이번 결정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3년 전 당시 자유한국당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을 때는 후한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. 2017년 김종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경북 상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.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민주당은 염치가 없다고 했습니다. 후한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판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. 2015년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때도 당시 문재인 대표는 공천을 강행한 새누리당을 맹비난했습니다. 막대한 고성군민들의 혈세 낭비하고 또 행정 마비시켜놓고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? 하지만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국민의힘은 위선과 꼼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왜 원래 자기네들이 당한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약속을 파기한 거죠. 주호영 원내대표는 온갖 비양심은 다 하고 있다며 천벌이 있을 거라 했고 박수영 의원은 이익이 걸리면 당원을 무시하는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했습니다. 국민의당도 당원 투표보다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했고 정의당은 민주당이 우회의 꼼수를 선택했다며 반발했습니다. TV조선 이채림입니다.